하나, 둘, 셋. 자, 수능특강 영어 4강 주제. 게이트웨이는 기출문제니까 할 필요 없으니까 건너 뛰고. 자,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배웠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EBS는 기출문제보다 훨씬 안 좋아. 뭔지 알지?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써보면 돼, 연습용으로. 자, 균이 해봐. 자, 오른팔 약속한 패턴 뭐야?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로 토픽을 예상한다. 그리고 그 예상한 토픽에 맞춰서 지문을 공략하되 첫, 주, 연, 끝을 세게 읽는다. 됐지? 해봐. 뭐야? 아니, 아니. 공통 단어. 자, 봐봐. 20번이 주장. 21번이 요지. 근데 이것도 둘은 뭐야? 선택지가 한글. 지금 3강이 이거잖아, 3강이. 근데 4강하고 5강에서, 여기 수능특강에서 4강은 주제, 5강은 제목. 근데 얘들은 선택지가 영어.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뭐만 알지? 선택지가 영어인 것은 선택지를 갖다 공격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줘. 오케이? 자, 여기서 뭐하고 뭐의 공통단어야, 규나? 그지? 해양, 그지? marine하고 mammals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야? 해양에 있는 포유류 얘기가 나오겠다. 무슨 고래, 상어 이런 걸 예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우리는 문제도 안 풀 거야. 답은 3번이야. 그지? 답을 맞추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니까. 근거를 맞춰야 돼. 자, 근거는 뭐야? 첫 주연 끝 중에서? 첫 했나? 안 돼. 봐봐. 해볼게. 여기서 지금 답이 뭐였냐면 큰 몸체를 가지는 해양 포유류의 이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 첫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해양 동물들은 매우 크다. 다음 것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의 패턴이 어긋나잖아. 그럼 봐봐. 첫, 주, 연, 끝인데 규은이가 말한 건 선생님 첫인데 미안한데 그냥 하나만 더 붙여주세요. 이런 형태거든. 안 돼. 이러면 규칙이 깨져. 이게 적폐지. 안 돼. 뭐야? 그러니까 내 말은 첫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뭔지 뭐야? 주제 표현. 주제 표현 명의 중인물 중에 그럼 뭐야? 맞추긴 맞췄는데 잘못 맞췄지? 주제 표현이 아니고 연결사지? 연결사 어떻게 됐어? 역접 인과는 뒤를 세게 읽고 예시 열거는 앞을 세게 읽고 대조는 앞과 뒤를 세게 읽는데 여기서 열거가 나왔어. 어떻게? 첫째, 둘째. 그래서 이게 열거니까 뭐야? 이 문장이 열거 앞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문장이 아니고 열거 앞 문장. 예시 열거나 앞 문장이 중요하다. 그 공식에 걸리는 거야. 따라서 1번에서 배울 건 뭐냐면 그냥 첫째, 둘째가 나오면 이걸 뭐야? 포 이그젬플처럼 활용해서 앞에 봐봐. 똑같다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가 뭐야? 경제 위기에 빠졌다. 예를 들어서 일본, 중국, 한국 똑같이 뭐야? 첫째 일본, 둘째 중국, 셋째 한국 똑같은 거지. 예시하고 열거는 똑같다고. 무조건 앞 문장을 세게 읽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점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배워야지. 1번하고 2번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재진술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에서 정답 선택지의 특징은 뭐냐면 지문에 있는 주제하고 뜻은 같은데 생김새가 달라야 돼. 그럼 여기서 뭐야? 어드밴티지하고 뜻은 같지만 생김새가 다른 베너핏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매력적인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의 어드밴티지를 줬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못 준 건 좀 아쉬운 거지. 왜냐면 어드밴티지를 보고 찍는 애들이 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얼굴이 나오면 외모, 성격이 나오면 인품. 이게 답이라고 실제로. 이게 거의 공식적인 거니까 꼭 기억해야 돼. 응? 무조건 재진술이야. 왜? 그래야만 실력이 구분이 되거든. 출제자의 마음은 뭐야? 잘하는 애들은 맞추고 못하는 애는 틀려야 된다는 거지. 재진술. 자, 재진술을 한 번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2번이야. 자, 2번을 갖다 누가 현재 아니 현재는 윤서 해봐. 2번 공통 단어 뭐야? 저 봐봐, 저 준비 없다가 막 설마 날 시키겠어 하다가. 크리티즘 하면 CI가 빠져. 비판. 그리고 또 아니 미리 써놨어야 될 걸 죽인다. 승원이 뭐야? 피드백. 그지? 비판하고 피드백. 그 다음 또 항상 비판하면 같이 붙어다니는 단어가 있어. 뭐야? 컨스트럭티브야. 컨스트럭티브. 비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잖아. 비판을 위한 비판하고 건설적인 비판. 이건 항상 붙어있다고. 그잖아.
아, 송윤건 쟤는 진짜 목소리 너무 듣기 싫어. 짜증나. 이건 뭐야?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야. 근데 뭐야? 아, 선생님이 조금만 말을 좀 중후한 톤으로 서서히 해주면 내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이건 뭐야? 이건 발전을 위한 비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럼 비판 얘기가 나올 거고 피드백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 뭐야? 무슨 건설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 자, 답은 몇 번이지? 슉슉, 슉슉. 답은 2번이네. 그지? 왜 그래? 민지야. 첫, 그지? 첫 문장에 떠버렸어. 자, 여기서 재진술이 정말 이쁘게 걸린 거야. 잘 봐야 돼. 자, 이 문제는 누가 못 맞추겠냐고.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출제의 그런 의도를 느끼는 거지. 출제의 그런 핵심은 봐봐. 타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중독은, 즉, 타인을 비판을 너무 자주 한다. 이런 말이겠지. 타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중독은 큰 장애물이 된다. 무엇에?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 그대로 재진술을 건 게 2번이야. 뭐야? 여기에 있는 블락을 뭘로 받았어? 블락을 베리어로 받았지. 똑같은 뜻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피드백을 뭘로 받았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받았다고. 그럼 여기서 나오겠지. 선생님, 이 크리티사이징도 비판도 다른 단어로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수능에서 어휘에서 비판은 크리티사이즈 말고는 없어. 지금 단어가. 굳이 나오려면 수거로 파인드 폴트 위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야? 그 수거를 써버리면 주제치고는 정답률이 너무 낮아져 볼 수가 있다고. 그 수거까지 등장해버리면. 그래서 크리티사이즈는 재진술을 못 건 거야. 두 개만 건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있지? 실제로는 뭐야? 여기서 인포론이 떴잖아. 그럼 결국 또 뭐야? 아까 계속 여기서 주제는 뭐야? 피드백, 의사소통을 막는다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이 메시지가 메시지 전달, 이게 뭐야? 커뮤니케이션이 또 되는 거야. 이게. 이 메시지가. 그 다음에 또 있지, 끝문장에서. 끝문장에서 뭐 했어? 자, 비판이라는 건 또 뭐다? 이해를 막는다. 그럼 이건 뭐야? 언더스탠딩. 상호간의 이해니까 결국 뭐 해도? 또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생각해봐. 이 언더스탠딩하고 블락 언더스탠딩. 그 다음에 여기서 블락 메시지즈. 그 다음에 여기서 블락 그 다음에 피드백. 다 같은 말이란 거야 실제로. 근데 어떻게 바꾼 거야? 여기서 선택지에서는 베리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꾼 거지. 그냥 재진술이야 계속. 그러니까 일부러 베리어라는 단어를 지문에서는 안 쓴 거야. 왜냐면 지문에서 그걸 써버리면 선택지에 쓸 수가 없거든. 일부러 안 써주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야? 비판은 의사소통을 막는다. 이 얘기를 갖다 네 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표현을 바꿔가면서. 뭘로? 처음에는 여기서는 분명히 피드백 나왔다가 그 다음에 메시지나 의사전달, 메시지 교환,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바꿔간다는 거지. 똑같은 단어를. 그러니까 뜻은 같지만 생김새가 다른 단어를 쓰는 거 꼭 주의해야 되겠네. 그지? 재진술 연습해보는 거. 자, 3번이 은근히 까다로운데 3번. 가영이 해봐. 이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제일 낮게 나왔어. 근데 내가 볼 때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석이 좀 어렵긴 하거든. 추상적이고. 근데 답 고른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는 건데 제일 낮게 나왔더라. 해봐 가요. 공통 단어 뭐야? 어? 문제 그 다음. 문제 해결도 많이 나왔잖아. solving이 나왔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 얘기가 주로 나왔네. 문제 해결 얘기가. 근데 출제자가 함정 판 건 이거야. 이게 ANAL로 시작하고 이게 ANAL로 시작하니까 이게 거의 낚여버리더라고 애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니까 이 두 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야? 이게 나오면 지문에 나오면 선택지 무조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온다고. 말 지금 보면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시험장에서 서둘러서 막 풀다 보잖아? 그럼 앞에가 비슷하니까 이거하고 이걸 거의 똑같이 느껴버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계속 우기는 거야. 왜 이게 말이 안 되냐고. 그래서 야 스펠링을 봐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지를 갖다 꼭 먼저 보라는 게 뭐냐면 지문을 보고 선입견을 갖고 보면 그 선택지가 객관적으로 안 보인다니까. 당연히 그거겠지 이렇게 봐버린다고. 지문에서 계속 실험 얘기, 이걸 갖다 익스피리언스, 경험 얘기를 보다가 이걸 딱 보면 이게 실험인데 경험으로 느껴진다니까. 익스피리언스로, 익스페리먼트인데. 뭐냐 했지? 선택지를 너무 서둘지 않아야 돼. 이것도 선택지 함정 때 많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주의하고. 자, 그러면 자 답은 몇 번이지? 답은 3번이네. 왜 3번이야, 가영아?
그지? 우선 첫 샷에서 나왔지, 첫. 첫 문장에서 뭐 어찌됐든 쭉 이렇게 해서, 그지? 그걸 갖다가 문제라는 건, 문제의 그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그지? 나아간다. 그지? 뭘? 이런 유추적 사고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첫 문장에서 완벽한 힌트가 뜨고, 끝 문장에서 완벽한 힌트가 뜨고,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풀면 됐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도 많이 떠. 여기서 약간 부족한 힌트를 주고, 여기서 약간 부족한 힌트를 주고, 요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럼 실제로 여기서 그래. 해석이 안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첫 주연 끝만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근데 여기선 지금 주연이 따로 없거든. 주제 표현하고 연결사가. 그럼 첫 문장, 끝 문장만이라도 세게 읽으라는 거지. 해석이 안 되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 자, 유추적 사고로 나아간다. 그래놓고 끝 문장에서 또 나왔어. 뭐야? 자, 무엇을 통해서? 유추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첫 문장, 끝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만 골라도 답을 고르는 데 지장은 없는 거지. 사실은. 물론 중간에도 또 한 번 나왔지. 사실은. 중간에도. 여기서도 보면 실제로 자, 여기서는 아예 똑같이 나왔어. 유추적 사고를 통하여 이렇게 나왔다고, 내골적으로.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 봐봐. 여기서 내가 이걸 말했더니 6번에서 나오는 이거하고 혼동이 되는 애들 있어. 봐봐. 6번에서 지금 뭐야? 여기서 퍼실러테이시 나오거든. 그러니까 4번 선택지에 뭐가 있어? 4번 선택지에 퍼실러테이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루틴이 있거든. 그러니까 3번 선택지에 루틴이 나온다고. 이건 그냥 지역적인 단어 함정인 거야, 이런 건. 그럼 선생님 3번하고 뭐가 달라? 3번은 주제에 관련된 핵심 단어가 3번, 4번 나왔던 경우잖아.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지. 얘는 뭐야? 그러니까 3번에서는 뭐야? 아주 주제를 나타낸 핵심 단어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고 이게 선택지 나온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야? 주제하고 그렇게 관련 없는 단어가 여기 한 번 나왔어. 근데 이게 선택지 나온 거지. 그럼 이건 지엽적인 단어 함정으로 봐야 된다고. 뭐냐 했지? 구분해야 돼. 지문에 나온 단어가 선택지에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지엽적인 함정은 아니야.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네? 3번에서 말해주고 싶은 건 해석이 좀 잘 안 되고 그럼 오히려 뭐다? 첫 주, 연, 끝만이라도 세게 읽으라고 오히려. 괜히 쓸데없는 거 읽어서 아끼지 말고. 자, 4번. 나연이 해봐. 4번. 둘 중에 한 번 해. 둘 중에 한 명 찍어서 한 거야, 그냥. 난 너 이름이 너무 헷갈려. 어쩔 수 없어. 내가 부른 게 나연이니까 나연이가 해, 그럼. 4번. 그지? 지도 얘기가 나오겠네. 근데 조금 더 하면 맵 메이킹이고 맵 메이커즈니까 뭐야? 지도 제작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 그 다음 또 공통 단어. 현재야, 공통 단어. 야, 누구 둘이 더 진짜 웃긴다. 누구 둘이가 나현, 나경이잖아. 얘들 둘이 이름이 똑같아. 응. 넌 알고 있었냐? 그래? 똑같아. 난 처음에 김현지. 난 처음에 프론트에서 저기 김현지 학생이 선생님한테 뭐 좀 달란데 하고 난 얘인 줄 알고 화를 낸 거야. 아, 뭐래? 아, 됐다 그래요. 그랬는데 얘들하고. 그래서 내가 언능 왔지.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지도하고 현재 뭐야? 공통 데이터 얘기가 나오겠네. 지도 제작과 데이터 얘기. 자, 근데 봐봐. 여기서 하나만 내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 수업 듣던 학생 중에 하나가 선생님 주제 풀 땐 첫 주연 끝을 세게 읽으라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 그 7년 전 동영상을 봤더니 내가 그렇게 말을 했대. 어떤 토픽이 있으면 그 토픽에 대한 가치 판단 즉 긍정, 부정 이걸 세게 읽으라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바뀌었대. 뭐 그런 것까지 따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쫓아가 7년 전 것부터 주제 문제를 쭉 풀었는데 주제 7년 전에 내가 이렇게 말했대. 근데 한 6년 전부터 이렇게 바뀌었대. 뭔가 바꾼 거 아니야. 맨날 똑같다고 말을 해놓고 그랬는데 같은 거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정확도로 따지면 얘는 100%고 얘는 요 첫 주연 끝은 한 95% 정도 돼. 근데 왜 이게 같아? 즉 내 생각엔 그런 거지. 주장이라는 건 어떤 토픽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 판단을 드러내면 그게 주장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말을 했던 얘들이 알아먹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꾸냐면 근데 내가 해보니까 얘들이 첫 주연 끝에 있더라고. 그래서 가치 판단을 세게 읽어라를 첫 주연 끝을 세게 읽어라 했더니 다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문장 삽입에서도 내가 뭔가 앞에 나올 내용을 유추해주는 힌트를 세게 읽어라 그랬더니 못 읽어. 근데 내가 뭐야? 지칭 올수 연결사를 세게 읽어라 했더니 읽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꾼 거야. 원래는 이게 맞아. 근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껴지길래 이렇게 바꾼 거야. 왜?
주제 그래서 가치 판단 여기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 뭐만 알겠지? 그럼 봐봐. 그럼 이 두 개가 모순되면. 즉 첫 문장인데 가치 판단이 없어. 그럼 안 중요한 거지. 이게 더 우선되는 거니까. 자, 4번이 대표적인 거지. 자, 봐봐. 첫 문장. 자, 첫 문장 보면, 자, 지도는 데이터로 만들어진다. 지도는 데이터로 만들어진다. 이건 뭐야? 팩트에 불과한 거잖아. 큰 의미가 없는 단어라고, 실제로는. 됐지? 자, 중요한 건 여기지. some하고 others의 밑줄 극 연결하고 별표. 우리 배웠지? 문장 삽입에서 one, another, 또는 one, the other. 그 다음 뭐야? some, others. 이런 표현들. 문장 삽입이나 ABC벨에서 너무 중요한 특이한 거 표현이야. 그치? Show me some, show me others. 이렇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도 뭐야? 몇몇 지도는 이런 데이터를 쓰고, 몇몇 지도는 이런 데이터를 쓴다. 역시 뭐야? 팩트에 불과하다. 가치 판단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부터 가치 판단이 나온 거지. 마이너스라는. Errors. 그럼 이런 단어를 세게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야? 이 데이터가 틀렸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세게 읽어야 돼. 이 표현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읽는다는 전제가 되면 끝문장에서 나와버렸지. 끝문장에서. 자, 옛날 지도든 현대 지도든 뭐다? 렉이 있고 갭이 있고 심지어. 이게 뭐야? 심지어가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인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이분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지. 즉 마이너스인데 요 에러가 제일 큰 거라. 지금 뭔 말이냐면 지도를 만드는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이 예를 들면 만 미터야. 만 미터인데 렉이라는 건 뭐야? 요걸 잘못해가지고 조금 부족하게 9,992m 이렇게 쓴 거지. 그럼 지도가 데이터가 틀리게 나 데이터가 잘못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갭이라는 건 뭐야? 만이 아니고 뭐야? 9,000이라고 나온 거야. 9,000. 1,000 정도가 틀려본 거야. 그럼 갭이 상당히 있는 거지. 얘는 뭐야? 심지어 에러라는 건 뭐야? 여기서 뭐 주고 이걸 빼버린 거야. 그럼 1,000이 돼버린다고, 1,000. 그럼 이거 실수인 거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식이니까 지도는 당연히 망가지. 고물이 되겠지. 보면 되겠어? 그럼 여기서 가치 판단은 뭐야? 이미 여기서 나온 게 처음인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다? 데이터에 에러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놓고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데이터에 에러가 있다. 그래 놓고 그 에러를 마지막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요 2분이라는 표현도 꼭 알아야 된다. 선생님, 저는 국어도 잘 보고, 영어도 잘 보고, 심지어 수학도 잘 봤어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수학이 평소에 제일 약했던 거야. 제일 기대치를 못했던 거야. 또는 그날 수학이 제일 어려웠던지 뭐 그런 거겠지. 2분이 붙었다는 건 그런 강조의 의미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답이 쉽게 골라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빌트인이 붙어버린 거야. 이게. 빌트인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빌트인 가구 이런 얘기 하잖아. 그잖아. 미리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를 넣어서 지어버린 거야. 아예. 내재적인, 이미 시작부터 있는 이런 뜻이라고, 실제로는. 그럼 우리가 그 단어를 안다면 뭐야? 그잖아. 데이터로 지도를 만드는데 이미 여기 자체에 내재적으로 있으니 지도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뭐야? 이미 빌트인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근데 빌트인을 몰랐다고 치자고. 그럼 우리한테 뭐가 있어? 수비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공격을 하는 것도 있지만 수비도 잘해야 된다니까. 수비라는 건 뭐야? 모든 선택지는, 오답 선택지는 유혹 단어와 오답 근거 단어가 있다 했잖아. 자, 그럼 해볼까? 유혹하네. 근데 문제는 뭐야? 어드밴티지 얘기가 전혀 없어. 그 단어를 지우면 되잖아. 자, 3번. 유혹하네. 근데 문제는 뭐야? 컴퓨터에 보편적이 널리 퍼진 이런 얘기가 없다고, 실제로. 자, 4번. 지도에서 어떤 지리학적 데이터를 유혹하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제공하는 방식들. 그러려면 뭐야?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방법이 나와야 돼. 웨이즈니까. 그 다음에 5번. 지도를 좀 더 정확하게 만들려는 유혹했지. 근데 중요한 뭐야? 이 지도 제작자들의 노력 얘기가 없어, 여기에 지금.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쉬운 문제는 답을 고르고 어려운 문제는 뭐야? 오답을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이 능력이 둘 다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보면 점수가 안 흔들린다니까. 맨날 문제를 답을 고른다 이렇게만 풀면 시험이 어려우면 무너져버린다고, 되게. 답이 안 보이면 놀랄 필요 없어. 뭐야? 오답을 지워내면 되지. 항상.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서는 우선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제라는 건 뭐야? 현재, 오늘날,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당신의 생각이 무엇이니까 뭐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경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이러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라고. 따라서 여기는 뭐야?
tradition이 나왔으니까 이거 나하고 생각이 다른 표현이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많이 나오던 패턴인데 이 패턴이 새로 나온 거지. 이 패턴이. It has long been. 오랫동안 뭐뭐이었다. 그럼 이것도 결국 뭐야? 전통적인을 나타내는 거야. 이 부분. 이 부분. 뭔지 알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느낌을 갖다가 뭔가 전통 얘기가 나오면 뭐야? 현재 내 생각과 반대될 때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5번을 맞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최근에는 역접하고 예시 연결사를 생략을 엄청 강조한다고. 왜냐하면 역접이면 뒤를 읽어풀고 예시면 앞으로 읽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역접하고 예시를 안 주려고 그런다니까. 자, 5번에 역접이 숨어있어. 어디야? 윤서, 역접 뒤에 단어 하나만 불러. 역접 뒤에 단어. 어우, 대단한데? 이제 여기에 벗이 생략된 거지. 그럼 이 뒤에만 읽으면 끝나는 거지. 자,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 권한이 홍보 담당자에게 통제되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나 최근에는 쉬워졌어. 뭐가 쉬워졌어? 사진을 찍고 그걸 SNS에 올리고 이런 게 되게 쉬워진 거 아니야. 그잖아. 그 다음에 방문객들이 실제로 포스팅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나누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마케팅 부서로부터 통제권을 가져와 버렸다는 거야. 뺏어와 버렸다는 거지. 그럼 내용이 뒤집어졌잖아. 어떻게 됐어? 대칭성이라 했잖아. 무조건 역접이 나오면 앞에는 뭐라 했어? 홍보 담당자들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근데 여기서 뭐야? 홍보팀에서 그 통제권을 뺏어왔다.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놓고 마지막 문장에서 벗을 주고 끝냈지. 벗을 주고. 역접 끝문장이면서 역접 뒷문장이야. 자, encourage A to B. A가 to 부정사하게, to 하게 권장하다 이런 거지. 방문객들로 하여금 코 브랜드, 브랜드 이름을 짓는 걸 함께하게 한 거야. 누구하고? 전문가, 홍보 전문가하고. 그럼 이 끝문장을 아예 박아낸 게 실제로 여기 답이지? 3번인가? 이 부분에서. 그럼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도 along with를 뭐로 바꿨다고 봐야 돼? along with를 participate로 바꿨다고 봐야 돼. 실제로 함께니까 참여하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뭐야? along하고 along with 정도는 구분이 돼야 돼. 지금 되는 사람. 현지야. 나쁜 엔지야. 얼롱하고 얼롱이도 구분해봐. 민지야 구분해봐. 얼롱하고 얼롱이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람만 선생님 찾아봐봐. 얼롱하고 얼롱이도. 이건 너무 잘 나오는 전치사잖아. 뭐야? 얼롱하고 얼롱이도. 얼롱은 뭐야? 뭐뭇을 따라. 해변을 따라 이럴 때 얼롱도 비치 이렇게 되잖아. 얼롱 위드는 뭐야? 투게더야. 뭐뭐 함께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꼭 잡아야 돼. 됐고. 그지? 벗을 생략을 좀 느껴야 돼. 벗의 생략 같은 거. 자, 그 다음 6번. 공통 단어가 뭐야? 공통 단어가 그지? 턴 테이킹 이런 건 좀 알아둬야 돼. 그잖아. It's my turn. It's your turn. 이런 거잖아. 턴이 차례란 뜻이야. 차례. 그지? My turn, your turn. 이렇게. 네 차례다, 내 차례다. 그지? 차례대로 하는 거, 로테이션으로 하는 걸 갖다 턴 테이킹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턴 테이킹이 나왔고, 그 다음에 클래스룸이 나왔고, 그지? 그 다음에 뭐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거 나왔네. 오케이? 티처도 두 번 나왔네. 가르침도 두 번 나왔고. 자, 그런 걸 생각하는 상태에서 그럼 가르침, 교실, 그 다음에 무슨 로테이션 얘기 나왔네. 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6번에 1번에, 그지? 크리티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특이급 단어지? 원래 제가 뜻이 뭐야? 여기다가, 저기다가, important를 줬으면 아주 쉬운 문제야, 6번은. 근데 critical이 뜻이 뭐야? 긍정적인 의미로는 중요한이 있어, 중요한. 긍정적인 의미로는 중요한. critical이 중요한, 결정적인 이런 게 important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비판적인 있지. 아까 criticize 우리가 봤잖아, 비판적인.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만약에 이 뜻이면 1번이 답이고, 이 뜻이면 1번은 답이 아니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나와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번, 3번, 4번, 5번을 풀어야 돼.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에 답이 있으면 얘는 답이 아니니까 뜻이 비판적인 거고, 2번, 3번, 4번, 5번에 답이 만약에 없으면 얘가 답이니까 뜻이 이렇게 가. 이상하게 문제를 내버린 거야, 실제로.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는. 아주 나름대로 괜찮은.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인 단어들이 있잖아. 뭐야? 페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 페이.
페이는 기본적으로 뜻이 뭐야? 부정적으로 지불하다, 지출하다. 내가 자료는 다 줄 테니까 듣기만 해. 지불하다, 지출하다야. 근데 페이가 이익이 되다가 있어, 가끔. 그 다음에 디핏이 뭐야? 명사로는 패배인데 동사로 하면 승리하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려 버린다, 은근히. 그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내는 것도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잘 나왔는데 EBS는 지금 처음 들어온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한테는 뭐야? 수비 2번, 3번, 4번, 5번에서 오답 근거단으로 그어내면 되잖아. 자, 2번. 유혹했네? 유혹했네? 근데 먼저 뭐야? 다양성 얘기가 없어, 전혀. 그잖아. 그냥 차례대로 하는 거지. 차례대로 하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앞에서 뒤로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지금. 버라이티가 없어. 그 다음에 3번. 아까 말했잖아. 루틴이라는 단어 함정을 판 거야. 선택지에 지문에 루틴이 있으니까. 자, 봐봐. 여기에 아무 중요성도 없지만, 중요성은 없지만 여기 루틴이 있으니까 이 단어가 눈에 박히거든. 그래서 루틴을 줬는데 문제는 뭐야? 선택지에서 루틴에서 루틴이 어떤 필수적이다 이런 말은 전혀 없다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인데 그게 뭐야? 필수적이자 이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야? 4번에서 단어 함정을 이걸로 유혹을 했어. 왜냐면 퍼실러테이시 지문에 있거든 여기에. 퍼실러테이시 여기 있으니까 내가 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준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게 없다고. 환경 얘기가. 학습 환경 얘기가 없어. 뭐 옆에 공장이 있다든지 막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하고 이거 싸우는 거지. 이 두 개.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이거야. 실제로는. 근데 이 단어를 갖다가 해석하기가 애매하게 된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 문제 낸 사람의 취지에 맞춰서 선생님이 해설을 해주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지. 자, 수업 방식이 아까 그랬잖아. 자, 전통적인 방식으로 뭐가 있어? Raise your hand. 손을 들어서 발표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지적하는 거지만. 그지? 자, 아는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뭐야? 여기서부터 쭉 로테이션으로 도는 방식이 있다는 거 아니야? 턴 테이킹처럼.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어? 분명히 however를 해놓고 이건 안 좋고 뭐야? 턴 테이킹이 좋다 이렇게 해버렸잖아. 이 사람 가치 판단을 내렸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단어를 굳이 맞춰서 해설하면 자, 1번 손들기가 있고 2번 순서대로 로테이션, 턴 테이킹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학생 중심적인 게 뭐야? 학생 중심적인. Students centered 이렇게 됐으니까. 그지? 손도 이게 훨씬 학생, 이렇게 하면 뭐야? 10번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10번 발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밖에 못하잖아. 반대로 발표를 전혀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되잖아. 따라서 학생 중심적인 건 이거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똑같이 본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손들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니까 이게 틀린 거지, 선택지. 오케이?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걸 잘못 비교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도 있냐면 선생 중심이냐 학생 중심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또 선택지가. 이 의도를.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해.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겠지만 딴 건 알아도 몰라. 크리티컬 같이 단어가 뜻이 두 개인 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드시 뭐다? 2번, 3번, 4번, 5번을 플러스 풀어야 된다고. 그걸로 풀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크리티컬 자체가 긍정의 의미도 있고 부정의 의미도 있으니까. 따라서 뭐야? 2번, 3번, 4번, 5번을 풀어서 1번의 뜻을 유추해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 문제 될 것 같아. 잘 만들기만 하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7번에서는 그지? 이거지? 뭐 요거 정도는 알아두면. 자, 서울로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어. A란 길이 있고 B란 길이 있어. 근데 여기서 뭐야? 내가 가는데 여기는 60분이 걸리고 여기는 30분이 걸려. 인천에서 가는데. 그러면 여기가 훨씬 좋지. 그래서 인천 인구가 예를 들면 만 명인데 원래 여기서 5천 명, 여기서 5천 명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9,500명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30분 걸려야 되는 게 90분 걸려버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래서 뭐야? 여기다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2만 원씩 받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다시 5천 명, 5천 명이 된 거지. 돈이 아까우니까. 뭐만 알지? 이거에 대해서. 근데 봐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자, 이 사람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어떤 탑픽, 이 탑픽은 뭐야? 반드시 혼잡 비용에 관련된 탑픽이잖아. 그럼 이 글쓴이는 혼잡 비용에 대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보라 했잖아. 가치 판단을. 첫 문장에서 가치 판단이 드러난 단어가 뭐야? 유리야, 뭐야? 첫 문장에서 이 글쓴이의 가치 판단이 드러난 한 단어. 수민이 뭐야? 어? 그지. Where is where? 그잖아. 내가 수민이한테 수민이가 대답했네 이거하고 수민이가 잘 대답했네 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뭐만 알겠어? 수민이가 대답했네는 뭐야? 그냥 팩트야. 근데 수민이가 잘 대답했네는 뭐야?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미 여기서 웨디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은 뭐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 제도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첫 문장에서 이미 긍정적인 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주장이 많았겠지. 그렇지만 뭐야? 이런 혼자 비용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경제적 주장이라는 게 뭐야? 잘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거지. 오케이? 이런 거 하나 하려면 정책에 대해서 막 서로 토론하고 그래야 되거든. 그래 놓고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왔어? 혼잡을 줄였다가 나왔잖아, 기능이. 끝난 거지, 뭐, 실제로. 첫 문장과 끝 문장만 읽어도. 빠져나갈 분명히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도 봐봐. 그럼 답은 1번이야. 근데 자, 연습해보자. 수비 연습. 2번, 3번, 4번, 5번을 지우는 연습을 한번 해봐. 자, 유혹 단어하고 오답 근거 단어로. 자, 뭐, 교통 이런 걸로 유혹을 했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환경 얘기가 없다고. 소음, 공해 이런 얘기가 없어, 전혀. 자, 3번. 아, 이걸 갖다 자꾸 여행이라 하더라고. 이 단어 꼭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도 한번 맞아. 해석하니까 이걸 여행이라 하던데. 야, 그렇고. 왜 쟤는 자꾸 저렇게 해석을 할까 했는데, 여기 뭐 여행 얘기 나오지 않나? 그렇지, 여기서 글더만. 여행 시간이 길어진다, 막 이런 거. 그지? 이동이라는 뜻이 있어, 이동. 그지? 트래픽 타임 그런 거야. 이동 시간.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 그걸 자꾸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넣지 말고, 이동이야, 이동. 그거 이따 뒤에도 나오겠지만, 드라이브도 뭐야? 운전하다가 아니고 그냥 뭐야? 나아가다야, 나아가다. 그지? 프리도 자유가 아니고 뭐야? 그냥 없는이야. 의무가 없는이 뭐야? 프리, 자유고.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 없는. 그건 뭐야? 공짜고. 그러니까 프리는 없는이지. 이렇게?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아. 기본 의미에 충실하게 가져가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결국 뭐야? 이동에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의 중요성. 그죠? 중요성 얘기가 없다니까, 전혀. 그 다음에 4번. 속도 제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 지금. 속도 제한 얘기가 뭐 시속 60km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 지금. 근데 뭐야, 이걸로 유혹하고 있는 거지 또. 그 다음에 5번, 그지? 뭐 도로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의 경제적인 이점들, 이런 얘기가 없다니까 지금 실제. 오케이?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답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을 지워낸 능력이 있으면 진짜 점수가 움직이지가 않아 거의 항상.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역사, 역사가 그 다음 뭐야? 증거 얘기가 나오겠네. 8번 너무 많이 연습했던 패턴이야. 나, 경화. 자, 해설해. 응? 첫 힘들어. 첫 힘들어. 첫 힘들어. 언제야? 뭐야? 첫 주연 끝에서. 연결사 중에서 역접 인가야 아니면 AC 열거야 아니면 대조야? 역접 뭐? 그지? 뭐 공식적인 거잖아 실제로는. 뭐 너무 많이 나왔다. 자, 해볼게. 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대부분 뭐다? 종이 형태였다, 서류 형태였다. 근데 그 형태가 최근에는 뭐야? 브로드, 넓어지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야? 종이 형태가 아닌 뭐 MP3나 MP4 이런 걸로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However가 떠버렸잖아. 그래 놓고 뭐야? 그 형태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앞에 했던 말이 다 의미가 없어요. 뭔가. 이 표현 하나 때문에. 그러나 함께 다시 한번. 자, 처음에는 증거가 서류 형태였다. 근데 점점 형태가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서류가 아닌 MP3나 MP4 형태가 됐다. 그러나 형태와 무관하게 끝난 거지. 됐지? 그럼 뭐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거 하나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 The point is that. 구어체에서는 the thing is that 이렇게 많이 한다고. The point is that, the thing is that. 즉 뭐야? 핵심은 that 이하이다 이거야. 핵심은 that 이하이다. The point is that, the thing is that.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거의. 그냥 하나의 관용 표현처럼. The point is that, the thing is that. 이렇게 해놓고 시작한 뭐야? 핵심은 that 이하이다. 즉, that 이하가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뭐야? 증거가 없다면 역사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려. 그럼 증거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 놓고, 여기서 또 한 번 터졌지. 뭐가 터졌어? 소라는 인과가 터졌으니까 또 뒷문장을 세게 읽어야 돼. 자, 뒷문장을 읽으면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가 나오는 거지. 역사에 있는 모든 연구들은 드라이브는 운전하다가 아니고 뭐다? 나아가다야, 나아가다. 나아가게 되었다. 무엇에 의해서? 증거의 발견에 의해서. 그럼 두 문장만 읽어내면 되지. 역적 뒷문장하고 인과 뒷문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역적 뒷문장에서 뭐라 했어? 증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다음에 인과 뒷문장이 뭐라 했어? 모든 역사적 연구는 증거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왔다. 그럼 증거가 중요한 얘기인 거지. 그렇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2번이 될 수밖에 없지. 이해돼? 자, 이것도 수비 연습 한번 해보자. 수비 연습. 정말로 중요한 건 수비. 그러니까 1학년 때 선생님이 1학년 애들하고 수업할 때는 항상 오답 지우는 연습을 더 많이 하거든. 정말로. 이게 아주 중요해. 1번 왜 틀렸어? 여기서 아까도 나왔잖아. 얘들이 조사하는 방식들 여러 가지 방식이 없다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이웃 마을을 방문해서
이장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가 없잖아 지금. 틀린 거지. 자, 2번은 답이고 3번. 과거로부터, 아,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하자. 선택지에서 혹시 자기가 선택지 독해가 안 된 사람들은 선택지는 항상 이렇게 끊어주면 돼. 거의 전치사로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오면 허세 해석이 훨씬 편해. 혹시 자기가 선택지 해석이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건 뭐야? 역사적 조사에 있어서 증거의 중요성. 여기서 뭐야? 과거로부터의 증거를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 어려움 얘기가 없어, 지금. 자, 4번. 현재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들의, 자, 다시 한 번. 현재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역사가들의 기여. 기여 얘기가 없어. 공헌했다, 기여했다, 이런 얘기 전혀 없거든. 자, 5번. 역사적 연구에서 충돌하는 증거들을 다루는 방식들. 이것도 없지만 더 결정타는 뭐야? 컨플릭팅이 없어. 그잖아. 컨플릭팅이 나와야 되거든. 예를 들면, 북쪽이 힘이 셌다, 남쪽이 힘이 셌다라는 그 모순되는 그게 나와야 돼.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고. 뭐면 다 했지. 그러니까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봐 정말로.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량을 지문이 있고 선택지가 있으면 너희들은 거의 95대 5로 한다고 그러지 말고 하다못해 80대 20 정도라도 선택지를 갖다가 조금 학습하는 시간을 좀 투여해봐. 뭐면 됐지. 그럼 정말 많이 좋아진다니까 정말. 왜냐면 이게 완전 패턴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해석이 안 될 때 이걸로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예? 뭐면 됐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